계산해서 먹었던 그 깨는구나. 나도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내가 검색해서 찾으면 이거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직접 집에서 해야 되겠다. 위에서 내려온 다대 같은데? 응? 위에서 내려온 다대 같은데? 수장이 이쪽에 제일 가깝고 이렇게 내려온 다대에도 있나? 여기 소리가 들려?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기계 망가져. 한마디로 망가져. 나 가져왔어. 아니 여기 발만. 사람 잘 놀래요. 아, 진짜 눈 내렸네. 아, 이렇게. 야, 내가 이렇게 각질이 많았구나. 아, 진짜 시원하게 해주시네. 거의, 진짜 베트남하고 똑같네. 신호 바뀌면, 와, 장관이겠는데, 아주? 오, 역시. 근데 이렇게 많이 가도 별로 시끄럽지 않다니까? 머플러가 다 순정이라서 그래. 야, 우리나라 같으면, 아, 막 한두 대만 지나가도 막, 얼마나 막 시끄럽냐.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얘네들은. 야, 저런 조그만 그라인더 같은 게 있었구나.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야, 엄청 신기해. 여기가 이발소 겸 뭐 네일샵이래. 좋은데? 호텔 1층에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받는 게 이건가? 야, 서울에서 이 잠실에서 베트남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받다니 신기해요. 아, 정말 잘하고. 응? 아, 정말 잘하시네. 나 이제 완전 그라인더로 내 발을 자르는 느낌이야. 나 저런 거 꼭 사야지. 야, 여기 진짜 최고네. 네,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 드려야지. 희한하게 생겼다, 이거? 이게 뭐야? 와, 이게 귀 청소해 주는 거구나. 사장님, 말씀하세요. 뭐, 사장님 가게를 홍보하셔야지. 네. 네. 지금 영상 녹화되나요?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쑥스러워 하시네. 저희 가게가 이제 3개월 오픈한 지 네.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네. 아니, 사장님이 이제 쑥스러워서 잘 말씀 못 하시는구나. 네, 이런 거. 아, 제가 오늘 받아봤는데 여기 정말 베트남에 온 것처럼 정말 분위기도 똑같고 뭐 실력이나 이런 게 너무 베트남하고 흡사해서 제가 진짜 만족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앞으로 뭐 가끔 뭐 시간 날 때 네. 자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분들 다들 네. 잘 네. 하세요, 저희.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열심히 하시고. 네, 여기 뒤에 주차도 되고요. 네, 주차. 네. 네, 잠실인데 오늘 제가 처음 와봤지만 네,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여기 보면 가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 오시면 네. 한 번 공짜예요. 어,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기시.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로구나. 오, 1시부터 새벽 1시. 근데 진짜 여기 주차장이 어디지? 응? 주차장이 어딨어? 아, 이게 주차장인가? 여기가? 아, 이거 주차장이라고 하나 보지? 여기? 내가 잠실까지 와서 마사지를 다 받아보고 참. 아, 찾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없어. 아, 손이 엄청 아주 부들부들해졌어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잠실이라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조금 가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잠실이 좀 길이 많이 막히니까. 저는 옛날부터 좀 손톱은 좀 관리를 좀 했어요. 제 손을 보면 사람들이 설비를 하는 손 같지가 않다고 그랬는데, 특히 이게 손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오토바이 정비할 때 우리 직장 동료들이 다 손톱이 너무 짧았어요. 이거 자꾸 기름때 들어간다고 이렇게 자꾸 깊이 파면 안 된다고. 깊이 파면 팔수록 더 깊이 들어간다고. 적당한 길이를 유지해야 돼. 나중에 황팀이 형 한번 데리고 한번 가야 되겠다. 황팀이 형은 좀 손 좀 관리 좀 받아야 돼. 뭐 저희 동네에도 뭐 마사지 집 뭐 여기저기 엄청 많은데, 그렇게 베트남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베트남 같이 잘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도 기회 되면 한번 가까이서 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제 집에서 편집 좀 하려고 집에 컴퓨터를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좀 이제 오토바이 좀 타고 투어 좀 가려고. 아, 요즘에 작년에 오토바이 너무 못 타가지고 거의 다 세워놓기만 하고 30대 때로 딱 돌아가면 좋은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옛날만큼 안 타게 되네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네요, 다행히. 오늘 친구들하고 신년회 하기로 했어요. 커피 한잔 먹고 나가려고. 발길에 시동이나 한번 걸어볼까? 얘도 시동 걸어야 되는데. 집에서 편집하려다가 사무실로 나왔어요. 솔직히 사무실이 더 편집하기가 더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기서 빨리 하고 나가야지. 한 2시간이면 해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